안녕하세요. 이혜은의 누기초토익 이혜은 강사입니다.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에게 650점 정도의 고지를 갖다가 찍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이런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650을 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토익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저와 함께 동사 위주로 오늘 20선 마련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려워하면 영어 재미없습니다. 해보시죠.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revise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이 revise라고 하는 표현, 타동사라고 하죠. 타동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뒤에다가 목적어, 즉 명사라고 하는 해석을 하나를 더 둬야 합니다. 이 토익에서는 타동사가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섭렵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을 정도는 알아가셔야겠죠. 그중에 바로 revise, 수정하다, 개정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와져 있습니다. 토익은 비즈니스 시험이죠. 비즈니스 시험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너무나도 어떤 일상 생활 영어에 필요한 어휘들보다는 정말 비즈니스다운 어휘가 필요할 건데요. 바로 이 revise, 수정하다, 개정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어휘장에도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 revised estimate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revised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보이시나요? 이 revise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PP, 즉 과거 분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PP, 과거 분사를 갖다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때요. 과거 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형용사의 역할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모양은 동사 같은데요. 맞습니다. 동사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과거 분사, PP, 무수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revised, 개정된, 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과거 분사 PP라고 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정하다, 개정하다, 이런 아이들이 뭐뭐 된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도 훨씬 더 많은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revised estimate, 개정된 견적서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알아두시면 도움됩니다. 자, 또한 그 안에다가 이 revised라고 이야기한 아이의 명사 형태 같이 적어드렸죠. 바로 revision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정, 개정을 의미하는 명사까지 같이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품사를 많이 알아가시는 것이 결국에는 어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명사 revision까지 같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에는요, collaborate라고 하는 표현에 공동으로 일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위에서 봤었던 revise와 다르게 바로 옆에 vi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건 우리나라 말로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독립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처럼 뒤에 목적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동사 그 자체 하나가 얼마든지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공동으로 일하다, collaborate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 앞에 col 혹은 cor 혹은 com 등의 come, call, cur와 같은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는 것은 거진 모두가 다 공동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collaborate는 공동으로 무언가를 연구하고 무언가를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공동으로 뭐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call, core, come와 같은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주로 전치사 with와 그 쓰임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옆에 전치사 누구와 함께 with와 함께 대단히 좋은 찰떡궁합이 된다라고 적어놨죠. 그렇죠? 뭐 제 수업을 들어보셨거나 혹은 앞으로 제 수업을 들어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찰떡궁합이라고 하는 표현 상당히 잘 쓰는 편입니다. 이 토익에서는요, 한 가지만 단독적으로 단순하게 암기하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는 이런 공부 방법보다는요, 이렇게 뭔가 같이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찰떡궁합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collaborate with, 이 collaborate 뿐만 아니라 core, come, curl과 같은 모든 아이들은 전체 누구하고 어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with하고 대단히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아래에 이 collaborate의 명사 형태 깔아주고 있죠. 누굽니까? collaboration, 협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collaboration, 협력, collaborate,
협력하다, 공동으로 일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when you collaborate, 아이가 누구랑 어울린다고요? with랑 어울린다고요. 제가 지금 벌써 with랑 어울린다는 이야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assign이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자, assign. 할당하다, 배정하다 라고 해서 타동사가 된답니다. 자, 타동사.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뒤에 뭐를 둔다고요? 그렇죠. 목적어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 할당하다와 배정하다라고 이야기한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주로 같이 다니는 형태의 하나의 마치 수거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의 그 노트에도 아마 적혀져 있을 겁니다. 누구요? assign tasks to each member 라고 적혀 있죠. 자, 요 이야기를 조금 옆에 한번 그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assign A to B 라고 해서 A를 B에게 할당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찰떡궁합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assign만 가져가시기보다는 assign A to B, A를 B에게 할당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찰떡입니다. 궁합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난 assign A to B 외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나의 머리에 메모리 용량을 조금 뭔가 좀 될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한 가지만 더 가져가십니다. 이 assign A to B 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할당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할당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또한 가능하거든요.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죠. 할당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능동이라고 하고요. 할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이라고 하겠는데요. 그 수동의 모양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비동사, 그리고 assigned, 그리고 to가 되겠습니다. be assigned to, 그리고 나서 누가 남아요? be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앞에 아이가 assign A to B가 be assigned to be 라고 형태로 남아지게 된답니다. 아, 뭐 지금 글씨 쓴 거 보니까 아, 선생님이 그닥 필체가 좋진 않은데 오늘 이 컴퓨터에다가 쓰려고 하니까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assign A to B, be 동사 assigned to be 역시 같이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 또한 그 밑에 나와 있는 파생. 자, 품사죠. 품사 누구죠? 명사. 뭐라고 했습니까? 연구 과제 할당이라고 얘기한 표현에 assignment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equip이라고 이야기하는 타동사인데요. 의미는 설치해주다 혹은 갖추게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요 equip 역시 마찬가지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그냥 내비두지 않고요. 바로 아래에다가 정말 정말 잘 나오는 형태로 갖다가 적어드렸죠. 바로 equip A with B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입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equip 목적어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기보다는 equip A with B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를 알아가시는 것이 훨씬 더 토익답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역시 이 녀석도 위에서 봤던 것처럼 누구 형태 여러분들? 수동태라고 이야기한 형태를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킵이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갖추게 하다, 능동이었으면 숭도 수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다가 어떻게 모양이 바뀔까요? 자, 일단 be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equipped. 자, 그리고 나서 다시 with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남습니다. be equipped with. 자, 아까 전에 equip A with B가 A를 B로 갖추게 하다였다면 be equipped with B는 무엇무엇으로 갖추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시 비동사 equipped with 다음에 누구는 남아야겠어요? B는 남아야겠죠, 그쵸? be equipped with B라고 이야기한 형태로 왔다가 A는 앞으로 어딘가로 사라졌지만 그게 수동태니까 그러나 B라고 한 아이는 역시 남겨줘야 한다는 거. equip A with B 이 아이를 수동태로요. be equipped with B 같이 알아두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specialize라고 이야기한 표현에 전문으로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사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가 바로바로 오지는 못해요. 그쵸? 아, 그러나 아까 collaborate, 무언가를 공동으로 협력하다라고 한 표현에 전체가 누가 좋다고요?
with가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specialize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in을 좋아합니다. 전치사 in과 대단히 좋은 찰떡궁합이 되어준다라는 거거든요. 역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specialize보다는 specialize in 무엇무엇을 전문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를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 전치사 in이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비단 동사에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아래에 나와져 있는 명사 specialization 이라고 이야기한 아이의 뒤에도 누가 잘 붙어요? in이 잘 붙습니다.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 전치사 in이 잘 붙는다 혹은 with가 잘 붙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주자주 붙는다는 거지 무조건 100% 이 전치사가 꼭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시면서요. specialize in 참 외우기 좋다더라. 물론 specialize는 전문으로 하다라고 하는 자동사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에 역시라도 토익에도 잘 나오는 reimburse라고 한 표현에 배상하다, 청구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동사 어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사, 타동사가 되겠는데요. 자연스럽게 뒤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쵸? 배상하다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청구해준 것을 환급하다 라고 하는 표현, 이 reimburse. 이 reimburse라고 하는 아이, 역시 암기하기 쉽게 제가 아래다가 누구 깔았습니까? reimburse A for B가 되겠네요. reimburse A for B. A에게 B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다, 배상을 해주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건데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B에 대하여 배상을 받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되어준다면 이 아이의 모양 역시 수동태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수동태 같이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수동태에겐 누구요?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reimburse라고 이야기한 아이의 모양이 뭘로 바뀝니까? reimbursed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따라다녔던 그 for라고 이야기하는 누가요? 전치사 for가 그대로 남게 되고요. 역시 be라고 이야기한 아이도 그냥 적어줘야겠습니다. be reimbursed for be라고 이야기한 표현으로 암기하시게 되면 배상을 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reimburse A for B는 B에 대하여 배상을 해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역시 아래 명사 reimbursement라고 하는 변제 상환이라고 하는 명사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 변제 상환이라고 이야기하는 명사 역시 전치사를 그 뒤에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다른 거 말고 누굴 좋아한다고요? for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동사라고 이야기한 아이 따로 외우고 명사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외웠을 때 일거양득하고 일타 이피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forward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forward는 무엇무엇을 보내다 라고 이야기한 의미의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잘 나오고 있는 동사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forward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전치사로도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최근 들어선 토익에서 타동사의 forward를 유독 많이 물어보고 있는 형태가 되어지고 있네요. 자, 뭐뭐를 보내다 라고 이야기한 표현인 거죠. 대부분의 보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그러하듯 이 forward 역시 마찬가지로 forward A to B 라고 이야기한 형태로 암기하시면 A를 B에게 보내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뭐뭐를 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능동의 I를 우리는 뭘로도 바꿀 수 있습니까? 수동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forward A to B도 수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양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떻게요? 첫 번째, 누가 필요하고요? 비동사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누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forwarded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A라고 이야기했던 그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는 수동태가 됨으로써 앞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인데 어찌됐건 수동태가 되게 되면 보이진 않아요. be forwarded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아이들 to B가 들어갈 수 있겠죠. forward A to B는 A를 B에게 보내다. 당연히 be forwarded to B는 B에게 보내어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로 해석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를 다 알아가시면 정말 만점짜리 어휘 공부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postpone이라고 얘기한 표현으로 미루다, 연기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와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워낙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토익 어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 포스트폰을 그냥 혼자만 딸랑 알아가시면 조금 아쉽고요. 포스트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의 전치사 하나 같이 가져갑니다. 자, 밑에 선생님이 이미 써놨죠? 누구하고 어울린다고요? until과의 짝을 묻는 질문에 자주자주 등장을 한다더라 라고 이 아이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포스트폰 until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이 포스트폰은 자동사가 아니라 뭐죠? 타동사입니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포스트폰, 그쵸? 목적어 A가 나와주고요. 그리고 나서 until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들어가 그 뒤에 B를 깔겠죠. 포스트폰 A until B, A를 B까지 미루다, 연기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건 그래서 그냥 포스트폰 until이 아니라 포스트폰 목적어 until B가 된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솔직히 뭐 until이라고 이야기한 아이에 대해서 할 말 참 많습니다. 특히 뭐 until과 by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도 있겠고요. 또 언제 until 쓰고 언제 by 쓰고 할 얘기 참 많은데요.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다 해드리면 재미없죠. 그렇죠? 우리가 언제쯤 여러분들 뭐 제 수업 시간에 저희 강의실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한다면 뭐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 선생님 너무 수업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토익은 포스트폰 A until B만 알아도 기본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죠. 자, accept라고 한 표현에 타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락하다, 받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표현이 나와있죠. 아래 예문으로 갔다가 We only accept credit cards 이런 표현으로 갔다가 우리는 신용카드만 받습니다 라고 한 식으로 무언가를 수락하다, 받다 라고 이야기하는 accept가 되겠습니다. 일단 발음상 여러분들 accept라고 이야기한 표현보다는 accept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훨씬 더 맞는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이 accept라고 한 표현은 크게 마땅히 어떤 특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품사 명사까지 같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구 있으니까 누가 있나요? acceptance, 수락, 수용이라고 이야기한 아이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죠. 자, 아래는 attend라고 이야기하는 타동사 참석하다와 참여하다가 나옵니다. 아마 토익 공부 조금 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attend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어떻게 토익 시험에 나와주게 되는지. 맞습니다. attend는 타동사이거든요. 이 참여하다, 참석하다라고 이야기한 의미에는요. 바로 옆에 괄호에 있는 participate라고 이야기한 아이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attend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와줘야 하는 반면에 participate라고 한 아이는 반드시 그 전치사 in을 붙여야지만 뒤에 명사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세미나를 참석한다라고 한 표현은 attend the seminar 맞고요. participate the seminar 틀리죠. participate in the seminar라고 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attend와 동의어인 participate 분명히 쓰임은 다르다. attend는 타동사, participate는 전치사 in까지 붙여줘야지만 명사가 온다더라고 하는 것이 요 녀석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역시 뭐 명사 형태 attendance 알아가시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죠? 뭐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두 번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 이 동사의 숙어편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사실상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적어드리고 있는 이 표현 그대로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뭐 comply with서부터 deal with까지 일단 제 페이지에 보이고 있거든요. 뭐 준수하다라든가 아니면 뭐 해고하다라든가 그다음 처리하다라든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comply with나 lay off나 deal with라든가 이런 아이들은요. 정말 말 그대로 숙어예요. 숙어라고 하는 건 정말 오래 숙성을 시킨 어휘가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못 바꾸거든요. 마음대로. 이 형태로 갖다가 암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아이들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는 거냐면 주로 뭐 comply with 뒤에 있던 with가 빠진다거나 혹은 lay off의 off가 빠진다거나 이렇게 같이 달고 다녔던 전치사라고 하는 액세서리가 빠졌을 때에 그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 lay off라고 하는 말에 off를 떼어 lay는 뭐 나타가 된다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lay off와 같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죠. 해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적어드린 이 모양을 그대로 갖다가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아이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전치사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따로
노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따로 노는 전치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로 어떤 복잡한 문장을 봤을 때에 전치사의 명사가 붙어 있으면은 그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한 아이를 괄호를 쳐가지고 과감하게 옆으로 치워놓죠. 그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문장이 간단해져요. 그죠? 그러면 해석하기도 참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동사 수거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미 앞쪽에 나와져 있는 comply, lay, deal과 같은 동사들에게 뭐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아 이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쪼개시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아이들은 있는 모양 그대로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comply with 준수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휘 나와져 있죠. 그쵸? comply with 상당히 잘 나오는 거고요. 뭐 수거니까 수거는 그 형태 그대로를 갖다가 암기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lay off라고 이야기하는 해고하다 그리고 deal with라고 하는 처리하다가 표현이 있죠. 그쵸? 특히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deal with라고 하는 처리하다 같은 경우에도 동의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handle이라고 이야기한 아이도 있죠. 그러나 뭐가 틀린 거죠? handle은 그냥 그 자체가 타동사인 거고요. deal with는 deal with까지가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솔직히 이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겠죠? 꽤 많이 걸려요. 시간 조금 소모되고요. 암기력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 좀 요하고 암기력도 좀 필요한 이 내용들을 갖다가 너무 쉽게 알려고 하시면 가르치는 저도 재미없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단순하게 암기를 조금 위주로 하셔야 되는 수거의 내용이라는 거. 역시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consist of, 그 다음 adhere to, inquire about 이런 아이들 모두가 다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치사까지 한 대 묶여져 있는 뭐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의 세트 동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겠죠? respond to, call for, aim at, suffer from 등등등등 요 아이들은 모두가 다들 이 페이지 자체가 하나의 다 세트로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트를 갖다가 무시하시면서 내용을 갖다가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죠. 물론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워낙에 우리가 수동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 때의 약간의 특징은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만 그 소개까지 드리고 나서 저도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 건데요. 앞에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봤었던 어휘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배상하다라고 이야기한 표현이 있었죠, 그쵸? 그 아이 잠깐 한번 떠올려 본다면 reimburse A for B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에 대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죠. 이 아이가 수동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렇죠? 비동사가 나오고 reimbursed라고 이야기하는 모양으로 바뀌면서 누가 남죠? for가 남고 다시 그 뒤에 be라고 이야기한 아이는 남게 됩니다. 맞죠? 이 아이들과 지금 우리가 봤었던 뭐들은 여러분들 이 전치사까지 하나의 세트의 동사입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은 조금 다른 게 이렇게 달라요. 처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deal with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deal with는 처리하다의 목적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그 뒤에 나오겠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위에 reimburse라고 이야기한 아이에게 가지고 있었던 목적어 A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얘는 deal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deal with 다음에 와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B dealt 그리고 나서 with는 남는데 이 A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어는 수동태가 되면서 빠진 거예요. 그럼 얘는 아예 위에 나왔던 reimburse A for B처럼 아예 누가 없었죠? B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수동태가 되고 나면 그 A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사라지는 거고 원래부터 B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누구만 딸랑딸랑 남아요? 전치사만 딸랑딸랑 남게 되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수거들을 따로 암기해 줘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동태라고 이야기한 아이와 가장 관련 깊은 게 바로 동사죠. 그죠? 동사. 이 동사라고 이야기한 아이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타동사, 또 하나 자동사,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봤었던 수거처럼 아예 전치사라고 하는 것까지 세트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한 깊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강의실에서. 자.
일단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만큼의 단어 아이들과 수고 아이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꼭꼭 고이 담으셨다가 부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토익 시험 보는 그 시간에 활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깊숙한 이야기 들으러 꼭 저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시험들 잘 보시고요.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이하은이었습니다.